SK이노베이션과 국내 1위 민간 LNG 사업회사 SK E&S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. 이 통합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뭐 LNG, 도시가스, 배터리, 수소 등의 사업군을 보유하게 됩니다. 그리고 ESS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와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이잖아요. 이쪽에도 적극 뛰어들 계획입니다. 정유와 석유화학 중심이던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매년 1조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SK E&S였는데 여기에 합치면서 재무적 체력이 탄탄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.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요, 전기차 업황 둔화로 인해서 사실 SK온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걸 지원하는 허리가 휘었습니다. 증권업계는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증권은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8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. 유한타 증권 역시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를 새롭게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. 자산 106조 원입니다. 이 10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 에너지 회사로 탈바꿈하는 SK이노베이션. SK그룹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웃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